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 전 재산을 건져. 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 전 재산을 건져. 제발 그냥 전 재산 뺏고 헤어지면 안 돼? 혹시 커피 한잔 할 일 있어도 제발 혹시 내 재산은, 몰라요 오빠 내 재산은 아, 지켜주세요. 혹시 몰라요 지서진 씨 저희가 전 재산 뺏고 다시 헤어질지도 몰라요. 부탁드릴게요. 난 그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많은 그 네티즌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 기사 나고 밑에다가 네. 지석진 깡통 차는 거 보고 싶다고. 네? 지혜 언니 둘이 일단 잠깐 사귀고 재산 털고 재산 헤어지면 안 돼요? 라고.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예, 빨리 지혜 누님이랑 사귀어서 코디 전 재산 털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. 예, 왜냐면 우리 석진 형이 제가 지효랑 사귀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전 재산만 싹 뺏고 다시 헤어질까라고 생각을 예, 해봤습니다. 자,